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을 때 여자 때문이라고 또는 여자 잘못이라고 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개거 붐을 물면서 반발합니다. 강간범 때문인데, 강간범의 잘못인데, 강간 피해자를 탓하니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섹스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여자가 남자와 단둘이 외딴 곳에서 술을 진탕 마시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자 여자의 엄마가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엄마는 딸의 잘못이니까 강간범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세 가지 차원을 구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엄마가 딸을 혼낼 때는 인과론의 차원과 처세술의 차원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데도 페미니스트들은 도덕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술집에서 여자가 그 남자와 술을 마셨다면 거기에서 강간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인과론적 차원에서 볼때 여자가 외딴 곳에서 단둘이 술을 진탕 마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겁니다. 강간이라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져서 누구의 죄인지 따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한가하게 인과론적 분석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외칠 페미니스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과론적 분석을 제대로 할수록 미래에 더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당한 여자가 앞으로 강간을 덜 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강간을 당했는지 인과론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딸을 몹시 사랑하는 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인과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면 되는 페미니스트라면 그 여자가 나중에 강간을 당하든 말든 알바 아닐 겁니다. 강간당한 여자가 후회, 죄책감, 수치심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 탓을 할때 페미니스트들은 강간범의 잘못이니까 여자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강간을 덜 당하고 싶은 여자라면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반성을 하도록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 탓을 하면서 강간 사건을 곱씹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외딴 곳에서 남자와 단둘이 술을 진탕 마시기 전에 여자가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골수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전에 남자는 늑대라는 어른들의 말과 강간 실행 기제가 진화했다는 진화 심리학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딴 곳에서 남자와 단둘이 술을 진탕 마시면 강간당할 확률이 훨씬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강간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여자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리석은 처세술이라는 면에서 잘못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 있기에 합리적인 처세술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간당하는 것을 10만 원을 빼앗기는 정도만큼만 싫어하는 특이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여자라면 술 친구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강간의 위험을 많이 감수하더라도 어리석은 처세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